이렇게 주가가 조정할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언제나 온다. 내가 좋은 종목을 갔을 때 전문가님 나더 살까요? 나 잘했나 좀 봐주세요. 나 추가 매수했는데 잘했나 봐주세요. 아유 진짜 그죠? 아이 그걸 왜 물어봐? 배운 대로 하면 되지. 그죠? 여기 지금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전문가님 나 잘했나요? 추가 매수했는데 여기서 전문가님 나 잘했나요? 아 그런 걸왜 물어봐요? 배운 대로 하면 되지. 아 여기서 샀잖아요. 떨어졌습니다. 또 샀잖아요. 또 샀죠. 그죠? 또 떨어졌어요. 또 사. 또 떨어. 아유 전문가님 잘했나요? 졸업하고 나왔으니 잘했나요? 어유 진짜 잘했지. 그죠? 이게 바로 우린 투자예요. 좋은 종목이 쌀때더살수 있는 건 뭐다? 이게 바로 현금이잖아요. 현금은 뭐다? 우량한 종목이다. 그렇잖아요. 증시와 적절한 거리를 둬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시장은 대중심리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너머에 가까이 오면, 그죠? 가까이 두면 대세에 휘둘릴 위험이 있다. 참 재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계좌에 현금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참아. 그죠? 가만 있어 봐. 뭐 없을까? HTS를 뒤지고 뉴스를 뒤지고 뭐 무료 추천주가 있나? 증권사 자료를 뒤적이면서 적당한 종목이 없을까? 골라서 어떻게든지 100원이 남을 때까지 더 이상 주식을 못살 때까지 아주 딱딱 긁어서 주식을 사. 프로라님. 아, 이거 무료 방송이에요. 막 공개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박박 긁어서 한 푼이 남을 때까지 다 사버려. 그리고 결정적인 살스가 왔을 때 주식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왜? 더 이상 살수 없을 만큼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저는 풀 베팅하는데요. 예, 주식을 한 주도 못살 정도로 박박 긁어서 다 샀습니다. 그러신 분 오버. 아유, 항상 저는 여유 있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분은 6번. 요런 기회가 올줄 알고 돈을 들고 있습니다. 6번. 박박 긁어서 한 주라도 못 사면 돈이 남아있으면 그 큰일 나는 거 생각하고 박박 긁어서 다 사지요. 그죠? 계좌에 현금 남아있으면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항상 주식을 모두 가서 안심을 하는 거죠. 재밌죠? 시장에는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도 여러분은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자. 현금이 있으면 싸지면 내 좋은 종목 사고 싶은데 싸졌어. 더살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 야, 내가 이게 종목 더 사야 되는데. 아, 쩐이 없네. 윈수 같은 종목 이제 가는데. 더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게 바로 그래서 우량한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좋은 식을 찾아내고도 여유가 없거나 주도주로 가는데 추가 매수하고 싶어도 다른 주식에 물려 있으니까 다른 주식을 매도하지 못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주시장은 항상 열려 있어서 좋은 종목은 시장에 블랙스완이 오면 업종이나 업황 사이클이 바뀌면서 좋은 종목이 새로 탄생하기 마련이므로 현금 보유가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아이고, 전문가님 기다렸더니 정말 기회가 오네요. 사서 매수했더니 떨어져서 오네요. 가서 매수했더니 떨어져서 살 길 주네요. 가다가 또 떨어지니까 더살수 있는 기회 줬더니 샀더니, 아, 수익이 커졌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더 커졌잖아요. 자꾸만 떨어진 데 사다가 여기서 사서 떨어졌습니다. 본전났습니다. 댕강 잘라버려요. 안 간다고. 또 여기서 사서 징글징글하게 안 가면 못해요. 안 간다고 잘라버려요.
봐봐요. 안 간다고 자르지요. 아유, 전문가님, 안 가. 우리 유리원도 대본에 안 가. 안 가니까 어떡해요? 잘라버렸죠. 잘라버렸더니, 아니, 이게 징글징글하게 이놈이 안 가잖아요. 그죠? 가다가 또 가다 올라갈 때 찔뻑 떨어뜨리니까 무서워. 에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안 간다. 에이, 잘라버려. 확 그랬더니 쫙 나가버렸어. 그죠? 이게 투자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 간다고 자르면 도망가 버리거든. 더큰 수익을 주거든. 아, 이게 떨어질 때는 사지 말고, 떨어질 때는. 아, 올라갈 때 사면 되잖아요. 또 사. 또 사. 또 사. 아, 그러니까 더 주, 수익을 더 많이 주네? 얼마나 좋아요. 맞아. 아, 왜 근데 그나마 안 되는 거지? 사는 방법을 안 배웠으니까. 템플턴에 관해서 사는 방법을 가지네. 끊임없이 하는데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반복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것은 차트가 살짝 잘못된 상향할 때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가 아니라면 우량한 종목인 현금으로 추매해서 수익을 늘릴 절호의 기회가 왔다. 매수하자 수익이 더 커졌네. 아, 안 잘라. LG전자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집니다. 안 삽니다. 떨어집니다. 안 삽니다. 아, 전문가님, 난 큰일 났어요. 왜요? 쌍바닥 잡아서 추가 또 샀는데 더 떨어져가고 여기 와가지고 11월 달에. 아, 바닥을 못 참고 잘랐대요. 잘랐대요. 한번 볼까요? 네. LG 전자 우선주. 전문가님, 전문가님, 속상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 공부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유리한데 전문가님 빨리 사요. 아 가잖아요. 빨리 사요. 아 점점 가는데 안 사. 아 지금 그냥 기다려. 아휴 진짜 이제 전문가 진짜 이렇게 나가는데 계속 나가는데 안 산대. 치, 열받아 죽겠어.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 떨어진다. 떨어져. 떨어져. 어안 사. 안 사. 안 사. 아 그러니까 왜 쫓아가서 사지 그랬어요? 쫓아가서 사면 됐잖아요. 더 떨어지면, 야, 럭키 금성, 럭키 금성. 떨어지는데, 샀냐? 아, 못 샀대. 아, 무서워요. 샀냐? 아, 못 샀어. 템플턴이. 아, 이거 럭키 금성 계속 보여줬지. 그러면서, 제가, 여기 올라가는 날, 사자. 안 사도 좋아. 얼마나 좋아. 이거 올라가는 거 쳐다만 봤지. 탁, 참았지. 우리 유령 보고, 사! 매수 들어갑니다. 추천 나갑니다. 매수. 그랬더니, 아니, 뭐야. 아니, 이렇게 올라갈 때안 사더니 이걸 다 깎아주는 데까지 기다려. 징그러운 인간이다. 저보고 그래요. 아, 진짜 템플턴 좀뭐 이상해. 그래서 왜요? 진짜 짠돌이야. 아, 가는 놈은 사는데, 진짜 짠돌이야. 아주 악착같이 기다려. 그 여기서 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전문가님, 진짜 짠돌이네요. 그래서, 아, 뭐, 깎아주지 까지 기다리는 거지 뭐안 깎아주면 안 사면 되지 뭐 가지고 너 아니면 종목이 없냐 2000개인데 그래서 진짜로 그랬어요 또 올라갔습니다 추가 매수입니다 또 올라가서 눌렀습니다 추가 매수 올라갔어요 안 샀어요 아예 떨어지기 시작하면 떨어졌어 아예 어떤 분이 왔어요 지방에 무려 추천주 무려 방송에서 전문가님 현관이 쌍바닥 쓰리바닥 잡았는데 추가 매수했대 우리 유론이 아니에요 우리 유론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때요 댕강 잘랐어요. 1개월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또 왔어요. 들고 가요? 잘랐어요. 잘랐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손절했죠, 또. 그랬더니. 손절. 손절하라고 그랬나요? 템플턴이? 좋은 종목 손절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 11월 달에. 전문가님, 나 여기서, 아, 이게 보입니까? 미래가?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보여요?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 아이고. 왜, 전문가님, 나 속이 상해서 미칠 것 같아요. 왜요? 아, 이게 쓰리바닥 잡았다고 샀는데, 더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내가 만세 불렀습니다. 누가 손절하라고 그랬나요? 아니, 여기서 샀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아, 전문가님, 이게 손실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 분석을 가봐야지. 그죠? 왜 여기서 사가지고, 그죠? 아니, 왜 기껏 여기서 사가지고
쌍바닥 또 샀으면,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안 팔아야지. 차라리 10%의 손절하면 모를까. 안 팔아야지. 그랬더니, 안 팔아요? 그래서 다 팔아버렸대요. 그래갖고, 조무관님, 속이 상해서 지금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한달 지나자마자 올라가기 시작하네. 아, 어떡하냐. 올라가기 시작해. 어떡하냐? 끙끙 아는 거요. 자, 우린 삽니다. 요리원들한테. 요거 경험했죠? 버리진 않았죠? 잘랐어요? 안 잘랐죠? 삽니다. 돌파 눌러 매수. 야, 이거 유료 방송이냐? 또 박스 매수. 또 돌파 눌러 박스 매수. 1, 2, 3 계속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손실? 여기서 마지막 산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계속 샀으니까 단가가 확 내려왔죠. 수익 깔고 가서 얼마 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또 샀어. 월풀 사건. 지금 월풀 사건 난리 났죠? 월풀 드럼 세탁기 미국에서 120만 대까지만 허용해준다 그러는데 월풀이 팔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삼성 세탁기하고 LG 세탁기 막아버렸는데 월풀이 안 팔리는 거예요. 삼성 세탁기에서 LG 세탁기가 훨씬 디자인 좋으니까, 그리고 빨래도 더잘 되니까 월풀이 안 팔리는 거. 완전히 뭐요? 그죠? 세이프가드 했는데 트럼프가 미치는 거예요. 안 팔리는데 뭐 지네 기업이 월풀이. 그럼 뭐 어디 어디까지 갔어요?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났어요? 자, 단가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이게 수익이 벌써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요? 좋은 종목을 누가 손절하라 그랬냐 이거요. 누가 손절? 증권사에서. 여러분 빨리 손절해. 10% 손절해야 돼. 3% 손절해야 돼. 뭔 손절해? 좋은 기업을 또갈때 사면 되지. 그럼 뭐 증권사 수수료 안 내잖아요. 내 주식 좋은 주식이잖아요. 아, 실적이 좋아져서 간대는데 뭐더 사지 뭐. 어떻게 됐어요? 돈 많이 벌었지. 간단하네. 템플턴이 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니까 월풀 사건 이거 뻥이다. 걱정하지 마라. 또 나간다. 더 샀지 이거. 와, 수익이 얼마야? 이게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투자를 못 배웠으면 자꾸만 손절하다가 9억을 날리는 거예요. 어떤 회원이 제 방에 와가지고 전문가님 큰일 났어요. 왜요? 손절이 답이 아니네요. 손절이 누가 답이라고 그랬어요? 아, 수많은 방송에서 다전 손절하라고 그러잖아요. 10% 손절, 아니면 8% 손절. 손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전문가님 손절이 답이 아니에요? 얼마를 잃었는데요? 9억을 날렸습니다. 남편이 3개월 후에 은퇴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남편 몰래 주식하다가 9억을 날렸대. 누가 손절하라고 그랬는데요? 손절을 제대로 배우지. 부실 종목을 샀거나 뭐가 이상이 있을 때 손절하는 거지. 정상적인 종목을 샀는데 왜 손절을 합니까? 비중을 지켰으면 차라리 비중을 줄이는 게 낫죠. 이렇게 떨어질 때는 비중을 50% 줄였다가 현금 들고 있다 또 사는 거예요, 갈 때. 그럼 여러분 돈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종목이 여러분 깡통 내줍니까? 돈을 버는 기업이?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라톤과 같은 긴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로마가 왜 망했어요? 호화롭게 지냈거든. 사람이 그죠? 뭔가 잘 되고 나면 호화롭게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주식 전문가도 그랬죠. 호화롭게 살다가 망했죠.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죠? 호화롭게 살다 망한 거예요. 로마도 그렇게 된 거예요. 금으로 장식한, 그죠? 목욕탕 만들고, 아우성 치다가, 콜로세움 세워서, 그죠? 주먹다짐하게 권투 경기 만들고, 즐기고, 그러다 망한 거예요. 주식시도 하루아침에 급등하고 떼돈을 벌어주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급등한 종목은 역시 급락해가지고 별볼일 없어요.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가는 종목이 대박을 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기에서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투자 종목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만한 탄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오래오래 들고 갈수 있는 거예요. 부실 종목은 상한가를 갈지 몰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돈 벌어주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투자자나 기업이 공이 어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기업도 지금 정부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투자자도 같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죠. 그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버티는 기간 동안에는 자산 가치가 하락이라는 평가 손실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50% 하락에도 함부로 주가 하락을 예측하시면 안 되고, 좋은 기업이 충분히 하락했다면 머지않아 반등만 남아있는데 여러분이 잘라버린 거예요. 머지않아 이 기업이 반등할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매트릭 스튜디오를 쓴 민병기 교수가 손절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무진장 많은 2,000개 종목을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손절을 실험을 해봤더니 15%까지는 손절 효과가 있기는 있더라. 그러나 30%가 손실이 나면 손절 효과가 줄어들어서 올라갈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얼마냐면 62.5%가 올라갈 확률이 높더라. 그러니까 30% 빠지면 차라리 안 자르는 게더 유리하더라는 얘기. 거기에 전제 조건은 뭐 있어요? 부실 종목이 아니라 해야 되죠. 부실 종목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요? 감자 아니면 깡통으로 가잖아요. 이해가 나요? 여러분이 이런 걸 공부하지 않고서는 늘 손절하다가 9억을 날리기도 하고, 그죠? 저희 친척은 5억 손절하다가, 10% 손절하다가 5억을 까먹었어요. 단기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기술적 분석의 대가가 된다 하더라도 수익 내기 정말 어렵다. 소수만이 수익 내고 나머지는 다 허당입니다. 자, 재밌는 세 장의 새를 보고 일본인이 표현한 멋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가 될 건가요? 새를 보고 오다 노부나가는 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어떤 투자자일까요? 그죠?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 주가가 떨어지면 잘라버리겠다. 이걸 무슨 형? 조급한 인간형. 오다 노부나가는 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대요.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으면 울도록 살살 달래주겠다. 요건 재간형이죠. 머리가. 그죠? 자, 울지 않으면 살살 달래줄까요? 올라갈 때까지 살살 달래줄까요? 세 번째, 덕천가강이라고 유명하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나중에, 그죠? 일본 경제를 갖다, 뭐죠? 그 이후에, 일으킨 사람이죠? 자, 그러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요거 인내형이에요. 여러분, 1번, 2번, 3번 중 어떤 투자가 되실랍니까? 기술적 분석의 시각만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모든 주식은 급등 패턴을 하고 있을 때가 많죠. 바 이에 반해서 기업 가치가 전제되지 않는 주가 반등은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죠? 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준 주식이 있죠. 대원산업. 아, 그거 좋은가? 다 올라와 버렸네. 누가 그럼 슬슬 사는 거야? 아주 우리 저기 플론트니 전문가님 그냥 무료 추천지도 주시죠. 어떤 분이 무료 추천 달라고 그러니까 맛있어요? 슬슬 나가는데? 자, 단기간에 수익 내려고 그러지 말고 결국 단기간에 수익 내려고 하면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큰 시세를 만들 때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빨리만 한다고 되나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마라톤을 하듯이 긴 안목의 투자로 시간 여행이 필요한데 급하기만 합니다. 서두르고 성급하게 행동한다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행운이 자신에게 노크할 때까지 끈질기게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장기 투자는 고통에 대한 참을성과 인내심, 그리고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어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예,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짱이 있는 사람이 한샘이 이렇게 갈 때, 박스 돌파 또 나가, 박스 돌파 또 나가, 이미 주가에서 바닥에 9개월 동안 횡보 후에 또 나가고, 강력 상승 멀리까지 가는데, 전문가님 너무너무 바닥에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나갑니다. 바닥에서 오래 기다리니까 나간다고? 예. 진짜 그러네. 바닥에서 신세계 인터가 오래 기다렸거든요. 이렇게 나갔죠. 신라코리아 그냥 갔나요? 바닥에서 오래 기다렸더니 나가더라. 오래 기다렸더니 나가더라. 우와, 대박. 이걸 못 참아. 그죠? 이걸 못 참아. 오늘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누가? 자, 오래 참아야 되는데 댕강 잘라버리죠. 아이고 무서워요. 다 수익 난거 까먹을 것 같아. 또 올라갔지. 멀티 참 재밌습니다. 캠퍼스. 아이고 징글징글하게 안 갑니다. 안 가. 오래 참았더니 많이 갔지. 징그럽습니다. 그죠? 서호전기.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징글징글하게 가지도 않습니다. 아유, 이제 대북 테마는 끝났다는데, 대북 테마상은 망한다는데, 대북 테마가 밥 먹이냐? 좋은 주식이면 간다. 오래 참고 더 샀더니 어떡한다? 가서 신고가 전고점도 놀파하고 아우성 치더라. 와, 역사적 고점을 넘고 수익이 더 커졌네. 근데 떨어지는데도 얘는 또 나가네. 가는 놈 함부로 자르지 마라. 누구 말처럼, 피터 린치 말처럼, 어떻게요? 귀머거리 노새가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간다. 아, 진짜 좋네. 참, 이렇게 들고 갔나요? 들고 갔나요? 오늘도 3%, 7%, 15% 먹고 잘라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먹어야 짜릿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500만 원 사고. 또 500만 원 샀고, 500만 원 샀어. 가나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이렇게 용기와 힘과 배짱이 있어야 돼. IS 동서. 너무너무 제가 인상에 남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제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제 방에 왔습니다. 질문을 들어갔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뭐 거짓말할 이유는 없죠. 돈이 안 생긴데 뭐 거짓말해서 나올 게뭐 있어요. 그죠? 2013년, 예, 이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올때 이게 급등 나갔죠. 여기 자리인가 같아요. 전문가님, 내가 샀습니다. 아, 그랬어요? 잘하셨네요. 이게 주도주로 가는데, 주도주로 가는데, 좋은 종목인데 잘 붙들고 가보시죠. 그랬더니, 급등이 나갔잖아요, 이게. 잘 보시죠. 급등이 나갔잖아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장대 업무 나왔잖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가다가, 댕강 자른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왜 자르셨어요? 그랬더니, 화가를 내는 거예요, 막. 아니, 당신이, 어? 뭐요? 장기 투자면 장기 투자지, 왜 나한테? 뭐죠? 제 투자 철학이지. 그거 자르지 말라는 얘기, 왜 장기 투자를 강요하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안 자르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강요하지 말래요. 알았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 그래요? 제가 방식은 저는 장기 투자라서 이 종목이 더 멀리 갈것 같으니까 보유해보라 그런 겁니다. 아, 자기가 무슨 뭐 채팅창에다가 무진장 글을 쓰더라고요. 아이, 무슨 뭐, 전문가라고 다냐? 무슨 뭐, 그저 장기 투자를 왜 나한테 권유하냐? 그러다가 1개월이 지나서 왔어요.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는 다 잊어버리시고,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 책은 깨달으면 다 되는 거지. 그죠? 주식이라는 건 깨달으면 돼. 책을 그렇게 강요하시냐고. 제가 강요한 적도 없고, 책을 많이 읽은 게 좋습니다. 코치를 해준 거지. 나중에 여기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 전무관님,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도서관에 가서 살겠습니다. 책을 살돈 없고 도서관에 살겠습니다. 국립도서관을 간대. 왜 그랬어요? 아, 제가 주식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주식을 좀할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샀는데 여기서 13% 먹고 잘랐는데 또 나갔지? 또 나가지? 얼마까지 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휴, 엄청나게 후회된 거죠. 실제 있던 일을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후회됐죠, 이거. 템플턴이 괜찮은 종목이니까 가니까 이게 뭐요? 아니, 정배열을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도 정배열했잖아요. 정배열을 가고 있는데 왜 잘러? 왜? 아, 역배열 갈 때까지 그냥 들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역배열 원래 역배열이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수익이 얼마야? 왜못 들고 가? 정배열만 먹으래도 정배열만 먹어도 이게 얼마예요? 357%예요. 근데 여기서 잘라버리는 거 13% 먹고. 그러니까 아직 가수지. 그 공부한다고 자기가. 아, 사과를 하고 도서관, 요즘에 도서관 나갑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주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정배열에서, 아유, 정배열에서, 여러분이 역별? 필요 없어.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어. 정배열에서 역별 날 때까지만 해도 344% 떼돈 벌었다. 야, 이게 뭐예요? 리노공업. 이거를 9년만 보유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와, 대박났어. 10년만 보유했으면 어떻게 대박났어. 들고 가지를 못해. 또 사고 또 사도 대박났어. 그죠? 이건 뭐예요? 아이고, 고영. 보기만 해도 가슴이 떨려. 10년만 보유했으면 대박 났는데. 대박인데. 아, 왜요? 시 고용을 한번 가보죠. 아, 지금 이런 걸 들고 가면 삼성전자가 울고 가야 돼, 와서. 워런 버핏도 울고 가야 돼. 워런 버핏 연평균 수익이 23.5%라는데, 아, 나 이거 10년 전에 사가지고, 차, 2009년에 태어나가지고, 2000, 뭐에 8년에 태어났나요? 2009년에 그냥 여기다가, 아이고, 또 사고, 한 1,000만 원만 사갖고 우리 자식한테 물려주지. 에이, 모르겠다. 자식한테 물려주지. 그랬더니 얼마? 2900%. 1,000만 원이 얼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10년 만에 2억 9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 그냥 부자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뭐죠? 자기 자녀가 어리면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성년자는 5,000만 원까지, 그럼 나 5,000만 원 갖다가 아예 우리 자녀한테 주식이나 하나 사줘야 되겠다. 여기다 5,000만 원 담았으면 얼마야? 3,000%면? 예? 30배가 나갔으면? 5,000만 원, 5, 3, 15, 15억이네? 야, 대박. 대박. 그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벌어줄까요? 못 벌어줘요. 근데 다 잘랐잖아요. 없잖아요, 안 간다고. 이 간데 어떻게, 얼마나 힘들지 한번 생각해 보죠. 3년 동안 안 갔어. 2년 동안 안 갔어. 그래도 주식은 얼마예요? 엄청나게 3,000%를 벌었어. 이게 진정한 장기 투자고,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었으니까. 아, 동국제약에다가 28명 가족이 부자가 됐고, 연세대 교수가, 예,
유한양행을 사서 43년을 들고 왔는데 부자가 돼 있죠, 저절로. 판 적이 없으니까. 아, 제가 배당만 받아도, 예, 생활이 됩니다. 아니, 얼마나 샀길래. 아, 그건 비밀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저도. 가능할까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죠? 아, 이게 30배가 나갔잖아요. 이렇게 갈수 있어요? 갈수 있으면 여러분 고수입니다. 주식 투자 무조건 해야 돼요. 갈수 없다면 주식 투자 안 해도 좋습니다. 아유, 난못 참습니다. 그럼 은행 갖다 놓이죠. 그게 더 편하잖아요. 맡겨놨으니까 나중에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또 갑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은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운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어서. 다 사고가 나는 게 뭐에서 나오는 거죠?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만인이 합창하면 주가는 거꾸로 간다. 군중의 대다수가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이미 시장은 과열되어 있다. 주가가 상당 수준에 올라 있을 시점이다. 아유, 친구가 돈 벌었대. 주식해서 나도 따라가야지. 이미 끝난 거예요. 현명한 투자자들은 주식을 이미 팔고 있거나 팔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그때는. 반대로 군중의 대부분이 주식을 팔고 싶다는 것은 주식의 가격이 상당히 내려가서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 겁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팔라고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할머니 1980년대 100억을 번 백할머니가 너무 멋지만 증권사 직원이 전문가 저기 고수님 제발 큰손님 한 가지만 주식 투자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한테 조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커피를 대접하고 한마디만 해주셨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가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돈을 봅니다. 아,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오더래요. 한달 있다가. 아, 그때 무슨 말인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발, 예?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으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랬더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지 못해서 아우성 치고들랑 불쌍한 마음으로 주식을 사주고, 주식을 사지 못해서 안달을 벌리거당, 어떻게 해요? 팔아, 불쌍한 마음으로 주식을 팔아주라. 참 멋진 말이죠. 그걸 이해한다는 게 쉬울까요? 투자자들은 이 같은 교훈을 매우 잘 알면서도 좀처럼 행동에 옮기지 못하지요. 그래서 군중이 대부분이 주식을 팔고 싶다는 생각은 주식 가격이 상당히 내려가서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올라가면 수익 낸거 까먹을까 봐 얼른 팔아서 수익 챙기지 않으면 더 이상 수익은 안날 거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 왜 그래요? 기업 분석을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업 분석 후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거를 인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부자가 되는 거죠. 주가는 만인이 그래서 합창하면 거꾸로 간다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모두가 사라고 할때 매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낙관론자가 득세하면 상투에 가깝고, 비관론자가 득세하면 바닥에 가깝다. 사람이 어떻게 됐죠? 제가 이미 어떤 일을 벌였냐면, 쌍바닥을 잡을 때 우리 유리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식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자살을 했대. 어? 주식 거의 바닥 왔다. 이게 바로 인간 지표잖아요. 지난번에 왔을 때 자살했대. 아니, 온 가족이 아니라 전문가가 10억의 빚을 짓고 자살했대. 뉴스가 나왔었죠. 어떻게 됐나요? 올라갔죠.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군중 속에 있을 때 안도감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때 안심하게 되죠. 아유, 친구가 돈 많이 잃었대. 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를 엄청 잘했거든.
제가 돈 잃었으니까 뭐 나도 당연하지 뭐. 제가 안 잃었으면 아유 나는 잘못됐구나 라고 판단할 텐데 쟤도 돈 잃었대. 주식 동무가 뭐 1200억을 날렸대.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아,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유튜브 방송에서? 그래서 제가 1200은 뭐요? 아마 1200은 2400 볼걸? 시장이 가고 있으니까. 팔았나? 좋은 주식 사고 안 팔았지. 대표적인 종목이 누구예요? 이게 아마 120억 투자한 것 같은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강하게 올라왔죠. 아유 바닥에 여기서도 또 샀던데요. 그죠? 누군지는 아시죠? 또 샀던데. 여기까지 참 많이 오는데 오늘 조정받네. 한번 조정받으면 팔까요 이분이? 그죠? 대충 계산해 보니까 120억 원치 샀는데 어우 또 이제 갔으니까 수익이 또 많이 올라왔겠지. 여러분이 장기적인 관점의 시각을 본다면 하루하루 등락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남들이 우르르 몰려다는 종목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의 투자 철학을 꿋꿋하게 실천해갈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예상 다르게 주가가 움직일 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투자 결과는 물론 달라지지만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이냐?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사면 상투요, 팔면 바닥이라는 나쁜 주문을 스스로 주입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식이 안 맞나 봐. 뭐가 안 되면 사람들은 뭐 나하고 안 맞는데. 나하고 안 맞는 게 어딨어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니까 나하고 주식은 안 맞는 거잖아요. 여기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1번. 주식 사는 방법은 안 배우시고 그렇지 않다 2번. 눌러보시죠. 나는 주식하고 안 맞나 봐.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1번. 나는 그런 생각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2번.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런 게 다. 사는 방법을 안 배우고서, 그죠? 사는 방법을 본인은 배운 적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주식하고 안 맞나 봐. 이 생각만 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주식 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놈이, 야, 나가려고 그러니까, 여가 날라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쫓아가서 샀지요. 쫓아가 샀어요. 그죠? 아, 이거 더 나갈 것 같으니까 쫓아가서, 상한가 가면 어떡해. 상한가 가면 빨리 쫓아가서 사야지. 아, 그래 샀더니 뭐 주르륵 떨어져. 그러니까 손절해버리잖아요. 10% 손절. 아, 또 나갈 것 같아. 쫓아가 샀어. 상한가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뭐 떨어지니까. 아, 손절.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죠? 내가 손절하면 팔면 올라가 버리고. 이런 왼수 같은 종목이 다 있나? 나하고 주식이 안 맞나 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사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요. 비관주의자는 그래서 기회가 와도 이를 역경으로 만들어 버리고, 낙관주의는 역경이 와도 이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기회가 왔어. 너무 좋은 주식이 싸. 매수해야 되잖아요. 너무 싸잖아요. 매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가는 놈을 쫓아가서 사냐고. 이건 추격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비관주의자는 기회가 와도, 비관주의자는 기회가 와도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죠? 낙관주의자는 역경이 와도 뭘로 봐? 기회를 보니까 매수하는 거죠. 야, 저거 기회 왔다. 좋은 종목이 떨어졌어? 잘 걸렸네. 내가 사봐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벌었죠. 비관주의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죽어도 못 사지. 그러니까 돈이 못 벌고 까먹죠. 손절. 손절. 누구 좋으라고 손절? 증권사 좋으라고. 얼른 손절. 아, 좋은 돈 많이 벌어지게 해줘서 고객님 감사합니다. 빨리 오시죠. 제가 이번에 와인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요? 아이, 또 워낙 단타를 많이 하셔갖고 우리 고객님은 최고입니다. 우리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셨으니까 제가 와인 하나 선물 드릴 테니까 지점으로 방문해 주시죠.
실제 있던 얘기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아, 제가 단타를 얼마 수수료 많이 냈더니 증권사에 전화 와가지고 와인 선물 하나 주더라고요. 와인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기회를 역경으로 보고 역경을 키우고. 그래서 주가, 뭐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넘어진 곳에서 어떻게 성공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진 곳에 성공은 어디예요? 내가 주식에서 돈을 까먹었으면 주식에서 돈벌수 있는 길을 찾으면 성공의 열쇠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거죠. 황금 열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투자에서 어려움을 닥칠 때한발 물러서 쉬고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시장의 역사를 여러분이 읽는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죠? 아유, 힘들어요, 전문가님. 나 어떡해요? 돈 너무 많이 잃었어요. 공부 안 했잖아요. 공부 안 했잖아요. 그죠? 공부 안 했지 뭐.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는데도 기도하지 말라. 실적 악화와 차트 하락을 알려주는데도 제가 매도하니까 아이고 여기서 사갖고 와서 저기도 사갖고 전부 들고 와요. 전문가님 손실이 너무 커졌어요. 50% 넘었어요. 우량한 기업이 사람 잡네요. 이러고 있어요. 우량한 기업이 무슨 우량한 기업? 야, 원전하면서 얘는 죽었는데 원전하면서 한국전력 완전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자꾸 우량주라고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거죠. 또 여기서 사주고 50% 손실 났다고? 저는 그거 잘 모릅니다. 그죠? 솔직히. 자, 한국전력이 어떻게 됐어요? 엑스원 저기 운영자님한테 물어보신 로사님도 어서 오세요. 자세히 알려줄 것 같은데. 자, 뭐 여기서 35% 수익 났다고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지금 뭐예요? 또 꽝이지. 템플턴이 우리 유령도 한국전력 사지 마. 근처에도 가지 마. 아직도 깜깜하다. 실적 부진으로 깜깜하다. 사지 마세요. 그랬더니. 못 사게 막습니다, 제가. 뭐, 아, 여기서 팔았는데요. 뭐, 이게 뭐, 완전히 박살났지. 와, 50몇 프로 손실. 들고 와요. 좋은 기업이라고. 아, 좋은 기업은 맞, 좋은 직장은 맞지. 좋은 주식은 아니야. 왜요? 떨어지니까. 좋은 주식이라는 건 올라가야 좋은 주식이죠. 떨어지는데 무슨 좋은 주식이에요? 한국전력은 돈 월급 잘 주고 좋은 주식,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죠? 오, 대박, 정답. 그죠? 자, 현대차도 여기서 제가, 이제 자르라고 그랬었던 자리거든요. 왜? 판관비 중에서 인건비가 11%를 넘었어요. 아, 조금 이따 진단해 드릴게요. 그러면 하루 정도 걸렸다가 나가 풀리잖아요. 단기 과열 지정이 돼서 정지되면, 그죠? 예,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풀리죠. 자, 전혀 다른 해석을 하면, 안전부지를 샀다고 이게 좋은 기업일까요? 그래서, 매도.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그냥 기관하고 외국인 막 쏟아보니까, 개인들은 또 여기서 그냥 본전 찾으려고 막 들이산 거예요. 진짜요? 예. 이제 올라가지만, 아이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들고 와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들고 와요. 그죠? 언제요, 이거? 아이고, 전문가님, 큰일 났어. 왜요? 왜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선 정몽구 회장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거 봐봐요. 떨어질 때, 여기서 빨리 매도해, 도망가, 도망가. 그랬더니,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음봉 나오면서 기관 어떻게 해요? 기관 외국인 쌍꺼리를 매도하는데 개인이 그걸 다 사주지요. 아유, 저런 개인들 또돈못 벌겠구나. 큰일 났다. 개인들 또다 물려가지고 떨어지면 또 사지. 그냥 죽어라. 개인들은 사는 거예요. 본전 올 거야. 본전 올거 죽어라 사. 그러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죽어라 팔아. 떨어지는데 사지 말라도 죽어라 사. 그러니까 물려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항복.
아이고, 항복했습니다. 그럼 난리 나는 거지, 뭐. 돈다 잃어버리고. 맨날 거꾸로 해. 돈이 벌릴까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또 이거 한전부지 또 썼다고 그냥 여기서 막 기관에 쏟아보니까 난리가 나서 현대 정몽구 회장이 내가 그러면 분기별로 배당을 주겠다. 10조 3천억 너무 무리하게 투자했으니까 분기별로 주겠다. 이번에 또 엘리어트 자산운용인가 외국계 증 뭐죠? 또 자산운용이 뭐라고 뭔지 했어요. 11조를 현대모비스하고 12조인가 11조인가 배당 주라. 지네가 5,800만 원 갖다 지금 까먹고 있으니까 배당을 달래는 거예요. 지네들이 잘못해서 까먹고 앉아서 현대차에서 5,800 까먹었어요. 엘리어트가. 그래서 11조인가 12조로 뭐 배당 달래. 현대모비스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져가지고 배당 그렇게 안 주기로. 바보 같은 얘기인데 지가 잘못해서 잃고 말이에요. 그럼 개인 투자 돈 잃고 나면 어디요? 현대차에다 배당 달라고 우길까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지네 주식 많이 샀다고 건방지게. 그죠? 이건 아주 엘리어트가 아주 못된 기업이잖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다. 그죠? 공부가 안 되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게 되더라. 마찬가지죠, 농심도. 하, 이 자리에서 나 팔아달라고 악수했었어. 대량 거래 터지고. 내가 이거 막 공개한다. 그죠? 우량주 쌍바닥에 매수가담 해야 되나요? 쌍바닥 매수가담 어림도 없습니다. 템플턴이 못사게 막았죠. 아이고, 지금 머리까지 떨어졌어요? 아이고, 장대 음봉 나오고, 대량 거래 터지고, 자, 끝났다. 빨리 팔고 도망가! 도망가래니까! 안 도망가? 죽는다. 억만장자님, 어서 오시고요. 도망가라니까! 안 도망간다고? 결국은 농심에서 엄청나게 손실을 봤죠. 제가 여기서 자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 뭐야. 아이고, 이게 얼마야, 손실이. 2천만 원 투자했다는데, 여기다가 2천만 원, 여기서. 더갈 거라고 여기서 2천만 원 투자했는데, 올라가는 척15% 수익 주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끔찍해. 여기서 이미 신호를 줬는데, 여기서 알려줬는데, 대량 거래와 장대 음봉. 너 끝났다. 절대로 매수하지 마세요. 또 떨어집니다. 또 떨어집니다.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신신당부를 했죠. 우리 유리원들한테. 여러분, 무료방송이니까 말을 못했을 뿐이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대폭락이 나왔지. 자, 또 갑니다. 여러분이 공부 안 하고는 못 이겨요. 그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각이란 말처럼 쉬운 건 아니야. 사람들은 군중 속에 있을 때뭘 느낀다고 그랬죠? 안도감 느낀다고 그랬죠? 그래서 데모할 때도 군중 속에 있으면 힘이 느끼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잘 알지요? 지금은 이제 성폭력으로 고소를 하면 난리가 나죠. 옛날 같으면 뭐요? 트럭 타고 예비군 훈련 갔을 때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치마 입고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가만히 안 있죠. 아, 평상시에 저 사람은 참 점잖더니 예비군복만 입혀놨더니 아우성을 치네. 군중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 평상시에 말도 못 붙이던 사람이 여자가 지나가니까 그야말로 희롱을 하는 거죠. 그게 뭐요? 바로 군중 속에 있을 때 안도감을 느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을 확인해서 더 안심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의 친구가 돈을 잘 벌던 사람이 돈을 깨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깨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 당연한 거야. 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군중들과 다르게, 대중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면 여러분의 큰 지혜와 고독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가는 길과 반대로 가는 것은 투자를 위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각오와 그죠? 또 인내심도 동시에 필요한 거죠. 장기적으로 관점에 보면 그죠? 이게 어렵죠. 그래서 역발상 투자를 하는 예. 얼마나 어렵냐?
존 네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역발상 투자라는 것은 콘서트에서 혼자 기립박수를 치는 것보다 어렵다. 아니, 음악을 너무너무 못하는데 그걸 용기를 준다고 혼자 일어나서, 나무는 아무도 박수를 안 치는데 혼자 일어나서 박수를 칠 수 있을까요? 아마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그죠? 예. 도망가고 싶을걸요? 그만큼 역발상 투자는 어렵다. 역발상 투자의 대가 존 네프는 돈을 벌려면 대중의 반대편에 서서 투자라고 얘기하죠. 모두들 왼쪽을 바라보는데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인가? 역발상 투자의 어려움은 사람이 많은 콘서트에서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이채원 씨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가가 적정한 가치 수준에서 거래되는 시기는 그 길이 길지 않다. 역발상 투자는 인기 없는 주식에 투자하는 가치 투자의 원칙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데이비드 드레머는 뭐라고 그러냐면, 역발상 투자라는 것은 역발상 투자에 따라 선정된 주식들이 수십 년 동안 시장에서 수익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 해나, 아니, 몇해 동안은 시장 평균보다 수익이 나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전략이 시장에서 즉시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퀀트 투자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테스트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내가 정말 괜찮은 기업, 다시 말해서 인기 없는 종목 주식을 찾는데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 현금 비율, 주당 배당, 그다음 주식가 배당 비율, 이런 것들을 뭐죠? 골라서 저평가된 종목 사서 들고 간다고 해서 역발상 투자고 저평가된 종목 무조건 샀다고 해서 매년 수익을 주냐? 천만에요. 그래서 30몇 가지의 전략을 할수 있다. 퀀트 투자에서도 그만한 재무 지표를 가지고 가장 수익 많이 내는 지표가 뭔지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통해서 결론을 진건 뭐예요? 여러분이 가치 투자와 정말 계량 가치 투자로다가 돈을 벌수 있으라면 최소한 내가 14년 동안 들고 오는 중에서 2, 3년 동안 수익을 못낼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아까 고용에서 보여줬듯이 여러분은 보시죠. 이렇게 할수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자, 고용에서 보았지만, 자, 10년을 들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무려 여러분이 3000%를 가져갑니다. 수익률을 3000%를 가져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천만 원이 얼마요? 3억을 벌어줍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주가가 못 가고 2년 동안 못갈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참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참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치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걸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죠. 그것이 퀀트 투자가 제시하는 이론이에요. 저 역시도 끊임없이 백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유리원들한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참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 종목이 어떤 건 대박을 치고 어떤 건 천천히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꿋꿋이 버텼을 때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니까 혹자는 뭐라 그래요? 혹자는 인기 없는 주식을 매수하고 그랬더니, 아, 또 어떤 분은 또 부실 종목은 뒷다 추천해서 깡통 내버려. 좋은 종목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밥 먹듯이 사래잖아요. 만 원짜리가 백만 원 간다. 그럼 부실 종목 사라는 얘기예요? 좋은 종목을 사래잖아요. 중소기업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10년을 들고 갔더니 대박을 주더라.
그것이 뭐요? 왜 주식인가 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못 들고 하니까 95%의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가 좋은 종목인지도 몰라요.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것이 100%인 줄 알아요. 전문가가 부실 종목 추천하는데도 여러분은 100%라고 믿고 사요. 어제도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전문가님, 내가 진작 왔어야 되는데. 진짜 왔어야 되는데 왜 이제 왔을까요? 그게 이 사람의 인연이죠. 진짜 왔어야 되는데 부실 종목 사고 앉아서 돈을 벌줄 알았더니 까먹기나 하고 진짜 와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냥 전부 다 100만 원, 그저 200만 원쭉 사가지고 한 주, 두 주, 열주 사가지고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게 돈이 됩니까? 3년을 가봤자 돈이 안 되니까 아, 이건 투자가 아니구나. 진작 왔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저보고. 전문가님 3년 전에만 만났어도, 아, 더 좋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부자가 될 기회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금을 주는데, 황금. 그죠? 소금. 지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금이다. 지금이 여러분이 앞으로의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투자할 때 10년 후에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저도 10년 전에 그랬어요. 주식을 공부해서 전문가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제가 돈을 벌어보려고 주식에서 돈을 잃어봤으니까 돈을 벌어보려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닥에 갔을 때부터가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자가 무슨 자예요? 위험할 위자잖아요. 잘안 써지네, 오늘은. 그죠? 위험할 위자. 기회 기자. 그죠? 예, 네, 기회 기자.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는 거예요. 위험할 위자하고 기회 기자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할 때가 가장 기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자살해 버리죠. 저도 그러려고 그랬었으니까. 자, 갑니다 또.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자, 이거 지금 또 문제가 됐죠? 흥하요. 단타로 오늘 먹고 빨고 그러는 건 괜찮지만 장기 투자는 어떻게 돼요? 부실 기업을 매수하면 감자탕을 먹어. 이번에 뭐예요 또? 최대 주주 2.97대 1, 기타 주주 1.98대 1, 감자. 더 바보한테 팔라고 그랬다가 내가 바보, 왕바보 되는 거예요. 들고 갔다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갔다가 왕바보 되는 거예요. 또 이건 뭐죠? 썬코아. 참,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야금야금 상승하다가 상한가로 날라가 두두두두두두두 뭐 이건 뭡니까? 그죠? 어떻게 됐어요? 피라미드 작전과 계좌이후 1500 투자자와 수많은 차명 계좌를 빌려가지고 얘가 유명한 루보입니다, 루보. 작전 투자. 작전 줍니다, 이게. 이렇게 날라갔던 거예요. 저는 이 자료를 다 들고 있죠. 작전주.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하하하하 떨어지면 여러분 팔 수나 있어요? 그냥 깡통입니다. 딱 그냥 여기서부터 못 팔았으면 점화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냥 깡통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경험해 봤으면 알아요. 대책도 안 세요. 팔지도 못해요. 내추럴 엔도텍 똑같아요. 아, 그래서 본전성 빨리 팔려니까 안 팔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참, 팔라고 제가. 빨리 팔아요. 예, 네, 위험합니다. 파세요. 아유, 저는 본전이에요. 본전이요? 아, 그 본전이 뭐가 중요해요? 빨리 팔아야지. 위험한데. 여기서 본전이라고 우기더라고. 제가 팔라고 그러니까. 어, 맞아. 이날 무슨 일 벌렸어요? 사장이 나와서 공부 이상 없다, 어쩌고 닦다 그러니까 또 당내 올라가는데, 기관 그냥 다 팔아지 끼고 외인 팔고 있는데, 개인이 그거 400억을 다 샀어, 400억을. 아휴, 저걸 딱 보는 순간 템플턴이. 쟤들 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저거.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또 그냥 먹겠다고 그냥 또 올라간다고 이 본전 찾겠다고 또 떨어졌으니까 그냥 죽어라 사는 거예요. 400억을 개인들이. 더 좋은 일 벌어진다고. 돈은 한 푼도 못 버는데. 그러니까 여기 갖다가 4만 5천 원 본전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팔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사장 얘기가 끝나자마자 쪼마로 떨어지니 하하하하 웃다가 깡통이지. 지금까지 4만 5천이 번전이 왔나요? 몇 년 지났습니까? 1년, 2년, 3년, 4년 물려가지고 하세월 고생하는 거죠.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게? 모르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팔라고 제가 분명히 조언을 해줬는데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지금은 후회라겠죠. 아, 그때 템플러 전문가가 팔라고 그랬었는데 나는 번전이라고 괜찮다고 우겼다가 아주 박살났어요. 그죠? 지금 얼마는 거요? 예? 얼마 됐죠? 8,200원. 4만 5천 원이 8,200원 떨어졌으면 몇 프로가 빠진 거? 5분의 4가 빠진 건가요? 그건 몇 프로 빠진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본전 생각만 해, 본전 생각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죽으러 갈 때 빨리 도망가야 되죠. 또 썬코와 또 난리가 났었죠. 아, 이 상 나간다고 쫓아가서 사야 된다고 또 코피 터지는지도 모르고 쫓아가서 샀다가 그냥 떨어지니까 제 방에 3월 달에 들어왔는데 50% 손실. 뭐요? 썬코와 50% 손실. 그 다음에 또 뭐요? 하텍도 50% 손실. 보타바이 50% 손실. 들고 와. 당장 잘라요. 그랬더니. 뭐 이런 전문가가 다 있냐? 당장 자르라니까. 추천주래. 아, 추천주고 뭐고 아는 법 없다. 나는 제 방식이 있으니까 자르세요. 그랬더니. 아, 못 자르겠습니다. 아, 50% 손실났는데 어떻게 쉽게 잘라요? 여러분, 자를 수 있어요? 나 50% 손실났습니다. 자를 수 있습니다. 1번. 나 못 자릅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막상 50%씩 전부 다 세 종목이 손실났습니다. 자를 수 있다. 1번. 나 죽어도 못 잘라. 2번. 한번 눌러보시죠.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죽어도 못 자르는 거예요. 공부가 돼 있을 땐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도 쭈핏쭈핏해요. 전문가님, 아, 뭘 잘라야 되나요? 잘라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부터 잘못 샀잖아요. 아니, 뭐 사우디 왕자가 오면 이거 돈을 100억을 갖다 지원한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볼 때는 절대 못 믿습니다. 아, 사우디 왕자가 바보예요. 100억을, 왜 부실 기업에다가 100억을 갖다 주상증자 들어가게요? 불가능합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그래서 결국은 잘랐어요. 잘랐더니 어떻게 됐어요? 상장 폐지됐지, 뭐. 12월 달 돈 들어옵니다. 몇 월 달에 돈 들어온다. 맨날 뉴스 나왔지. 결국 어떻게 상장 폐지. 그래서 부실 기업을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또 이게 뭐예요? KNC 글로벌. 아유, 우리 유려운 친구가 여기다가 몰빵했다가 깡통 났어. 1억을 막 1억을 까먹었어. 아, 50% 떨어졌는데 전문가님 아무리 친구인데 친구한테 사정하고 너 우리 전문가가 팔라고 그래. 큰일 났대. 빨리 팔어. 50% 손절해. 아, 5천만 원, 1억을 투자했는데 5천만 원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팔 수 있어요? 못 팔지. 죽어도 못 팔지. 손실이 5천만 원 났는데 그렇게 붙들고 있다가 야, 나 빨간 딱지 열고 지금 자포자기했어. 친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다가 결국은 5천만 원 남은 5천만 원 다 날리고 깡통 났죠. 그래서 부실 기업을 만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기고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즐기는 행복한 투자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자신이 주식 투자로 대박을 꿈꾸지 않고 자신의 목표는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이 안 들어와요. 그죠? 월급쟁이가 아닌 자산가로 투자해놨더니 배당도 주고 돈을 알아서 키워줘. 이게 돈이 저절로 굴러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현금 지급기를 만들어 놓으면 돈을 주네. 그런데 이런 종목을 사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있는 돈도 다 빼서. 그죠? 돈을 다 빼서. 예? 자, 이번에도 680%가 빠졌습니다. 제키님대로. 예. 자,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안 하면 맨날 지는 게임 하는 거예요. 황금알을 빨리 먹겠다고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하나씩 나도 차근차근 가면 되는데, 배를 갈라서 빨리 먹으려고 그러다가 깡통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효과적으로 모으는 적금 수단이에요. 좋은 주식에 적금을 붓고, 이자를 빨리 준다, 주지 않는다고 적금을 깨는, 황금알을 하는 배를 갖다가 갈라서, 어떻게요? 빨리 먹겠다고 그러다가 깡통 나는 거예요. 주식장을 이길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예측은 예측일 뿐이에요. 차트 보고 뭔가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이 지금 부자가 돼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사람이 부자가 안 되고 좋은 종목을 꾸준히 산 사람이 부자가 됐을까? 금융시장은 아무도 믿지 말라고 그랬죠. 자신이 공부한 기업의 분석 데이터면 옳다면 그것을 믿어라. 벤저민 그레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말라. 피터 린치는 뭐라고 그래요? 전문가의 추천주도 사지 말라 그러죠. 공부한 기업의 분석 데이터가 옳다면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매수한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차익으로 행복하게 생존할 뿐이죠. 단기간에 잃은 돈은 수업료로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이 기업이 영속 갈 것이라고 너무 믿지 않고 끊임없이 투자자들은 해당 주식을 믿을 수 있는 기업인지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실적이 부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곤두박질 치겠죠. 자신이 정한 원칙대로 움직이고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투자는 즐거운 게 되고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 달려야 될 마라톤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에 판가름이 나는 거죠. 조급해하지 않는다. 투자를 멀리 보는 안목을 지녀라. 서두른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더라. 그죠? 맞아요? 서두른다고 돈 많이 버나요? 황금의 배를 갈라서 빨리 먹으려고 이렇게 그죠? 나무 묘목을 심고 3년을 기다리면 훌륭한 과실이 여는데 요걸 못 기다려서 그죠? 과실이 안 연다고 어때요? 뽑아다가 땔감으로 쓰나요? 비바람이 친다고 빼다가 땔감으로 떼버릴까요? 기다림은 훌륭한 열매를 맞아서 야, 떼돈 벌었어. 기다렸더니 이게 바로 뭐예요? 황금주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과실을 낼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IMF 때 뭐 다 폭락해서 팔았나요? 지난번에 680포인트가 빠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680포인트가 빠지듯 001이 680포인트가 빠졌는데 이 대폭락이 왔는데 고점에서 안 가는 종목 있나요? 다 떨어졌나요? 훌륭한 기업은 이 떨어지는 장에 봐요. 2018년 2월달이죠. 다 떨어지고 있을 때 누구는 휠라코리아는 나는 가더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2018년 2월에 주식이 시장은 폭락하는데 얘는 가더라.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지수가 안 좋으니까 떨어진 건가요? 돈을 잘 버니까 간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실적은 볼 필요 없다. 좋은 종목은 실적을 봐주고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면서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지. 그죠?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으니까
주가는 갔잖아요. 시장은 어떻게 2018년 2월, 12월부터 그냥 대폭락이 나왔잖아요. 그런 동안 나는 끊임없이 갔다. 신세계인터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잘 보니까, 예? 그 폭락이 나와도 나는 가더라는 거예요. 2018년 여기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 동안 나는 갔잖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걱정 없이 들고 갈수 있죠. 자, 터전 비전 한번 봐봐요. 예? 지금 왜 이렇게 왜 올라가는 거 이거? 아, 실적이 좋아졌다고 가는 거지. 실적이 나빠졌으면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2018년에 뭐 대폭락이 나오는데, 시장은 대폭락이 나오는데, 아, 얘는 올라갔잖아요. 그럼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야 될까요? 과연 그 사람이 다 진짜 돈 많이 벌까요? 왜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얘는 올라갔을까?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 가야 내가 이기는 투자로 갈까? 그죠? 아니, 좋은 종목은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가네. 차트가 전부 아니네. 이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맞아. 안 팔아도 되는구만. 시장이 폭락해도 내 주식은 가네. 가는 놈을 자를까요? 여러분, 시장 폭락한다고 얘가 가는 놈을 잘라요? 저는 템플턴은 오히려 더 사라 그랬죠. 더 사라. 좋다. 더 간다. 안 끝났다. 그러면 두려워. 100% 올라갔습니다. 전문가 아니면 두렵잖아요.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떡해요. 더 사라니까 제발 좀 사라고. 아씨, 이렇게 갈줄 뭐라 어떻게 알았어요. 자, 종목 정단하며 가면서 여러분이 아마 일요일 날 제가 또 콘서트를 하게 돼 있죠.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조금은 그래서 그날은 뭐 제가 어떻게요? 여러분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일방적인 제 강의 아니라 여러분과 대화가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뭘 어떻게 주식을 사서 어떤 방식할 때 마음 놓고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볼까 합니다. 자, 일요일 날은 저 혼자만 하고 토요일 날세 분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해서 투기가 아닌 투자로 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자, 이제 종목 진단하시면 하나씩 같이 가겠습니다. 자, 쉽지는 않죠. 투자자들이 그저 주식이 떨어질 때 참아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뭐 대부분의 시장이 폭락하면 주가들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개중에들은 많은 종목들도 반대로 만약에 100종목이라고 가정했을 때 70%는 주가가 떨어지지만 30%의 종목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는 거. 이걸 잘,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시장과 상관없이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길 확률이 높죠. 자, 시장은 많이, 아까 아침에 많이 떨어졌다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어휴, 정고점 돌파하고.